오늘까지 청와대에서 두 차례나 경고를 받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자신의 발언이 심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정인 특보의 북핵 해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안보 문제에서 소신을 말하겠다고 했던 송 장관이 앞으로 어떤 말과 행보를 할지 시선이 쏠립니다. 이채인 기자입니다. 청와대의 엄중 주의를 받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사과했습니다. 발언이 과했던 것을 제가 사과드립니다.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으셨다는데 무슨 경고를 받았어요? 조심하라고. 송 장관이 청와대 경고를 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달 초 국회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청와대에 1차 경고를 받았습니다. 재배치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게 예, 네. 맞습니다. 송 장관은 또 김정은의 핵개발 목적에 대해 대남 적화통일 등 군사적 위협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핵을 체제 보장용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기본적인 시각차를 드러낸 겁니다. 송 장관은 오늘도 북한의 핵동결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자는 문정인 특보의 북핵 해법은 여전히 옳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송 장관의 튀는 발언들이 실언이 아니라 개인 소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송 장관은 지난 6월 발탁 직후 북한을 북괴라고 불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송 장관이 평소 안보 분야에서는 대통령에게 소신 발언을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